마가복음 4장 5장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언어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하나님 나라를 끌고 들어와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갈릴리로 들어오게 되어지자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 그리고 한 공동체와 민족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옛 구습과 우상과 미신 모든 귀신의 영역에 있었던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삶의 육체의 질병을 포함한 내면적인 영적인 정서적인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갈릴리에 소문이 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소문이 퍼지게 되어지자 그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죠.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거나 예수를 알게 되고 그 공동체와 사회와 민족 가운데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그런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논쟁의 결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결론 내려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하여 수용하여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 이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오게 되는데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예수께 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 이야기하였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여 세우십니다.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바로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예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에 떨어져서 좋은 밭에서 열매가 맺혀지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지만 그들 가운데 제한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등불을 감추이거나 드러내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감추어 놓으시고 누군가에게는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겨자씨와 같이 그리고 심겨진 씨앗과 같이 아무도 모르게 자라나고 또 전파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4장 35절부터 8장 21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이방 땅에 방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데가볼리에 가시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게 되는데요.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장면이 세번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 이제 씨 비유가 세번 나온 것처럼 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게세번 반복되는데요. 이 배를 처음에는 배를 타고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배의 장면은 배를 타고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배를 타고 도착하셔서 베드로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것이 일련의 어떤 이제 그 여정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배를 타고 출발하고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도착하고 오늘은 배를 타고 떠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 배를 타고 떠나셔서 예수님이 몇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읽으셨던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인 귀신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보시게 되는데 야율의 딸과 그리고 열두의 혈류병 걸린 여인의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육체의 질병을 다스리시고 나아가서 육체의 질병으로 죽게 되어진 죽음도 통치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배를 타고 움직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육체와 생명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은 아주 짧은 이야기들로 아주 연속성 있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사건이 진행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이 구조를 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아주 그 조직적으로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이것을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어떤 학자들이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제일 허술한 성경으로 그렇게 폄하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굳이 이걸 새벽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장 치밀하고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완벽한 신학이 담겨있는 그런 성경으로 평가를 해요. 네, 그거 맞아요. 그리고 반면에 마가복음은 제일 허술한 성경으로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 마가복음이 너무나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너무나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학자들이 성경을 자신의 이성으로 초기에 평가했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가장 허술해 보이는 이 마가복음이 가장 조직적인 구조를 가진 성경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새벽에 이 마가복음을 다시 보면서 그 다른 어떤 사복음서보다도 참 은혜가 되어지고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첫 번째 배를 타고 떠나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은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고 우리 인간의 육체와 생명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 구절로 구체적으로 보시면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때 질문하는 것이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직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 정체성을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의 소문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전파되어지자 예수님은 배를 타고 데가볼리 지역으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셔서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영적 존재인 귀신이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것이지만 함께하였던 제자들이 듣게 되었고 또 귀신 들렸던 이 거라산 광인이 이것을 스스로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여 듣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20절 말씀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이 행하여졌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인 영적 존재가 예수님에 대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것을 보고 그가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길 원하였지만 예수님께 거절당하죠.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함께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가족에게 돌아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전파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거라사 광인을 데리고 가지 않았는지 분명히 드러나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방 땅인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를 활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빨리 주님과 함께 저 천국으로 가고 싶은 마라나타를 외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으실 텐데요.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이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함께 데려가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제자들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머무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제자들을 놓고 가시죠. 그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들이 거하는 땅, 그들이 살아야 될 그 땅에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만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 거라산 광인에게 네가 머물고 있는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머물고 있는 그 땅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연만물의 통치자이고 영적 세계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았다면 너희도 머물러 있는 그 땅에서 너의 가족들과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며 우리를 남겨놓으시고 주님은 하늘로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 예수가 누구인지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제자가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제자는 누구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 지역에, 내 가족에게, 내 공동체에게 알려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증인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경험하고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이야기하죠. 우리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의 귀신과 같은 영역들이 나를 지배했던 어두웠던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